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시즌을 다시 시작한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코바치 감독을 리그 10라운드만에 경질하고 플릭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플릭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을 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첼시 원정에서 3-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8강전 진출도 유력한 상태인데요. 특히 코바치 감독과 리그 성적을 비교해보면 코바치 감독은 리그 10라운드까지 5승 3무 2패로 리그 4위에 머물렀는데 플릭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로는 16경기에서 13승 1무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률이 무려 8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플릭 감독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플릭은 4-3-3 혹은 4-2-3-1 전형을 자주 사용하는데 코망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뮬러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고 고레츠카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4-3-3 전형을 사용할 때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플릭 감독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플릭 감독은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4-2-3-1이나 4-3-3 두 전형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때 중원에 언제나 고정적으로 출전하는 선수가 티아고와 키미이었는데요. 빌드업을 시작할 때 두 선수 중 한 명이 번갈아가면서 수비라인으로 내려와주면 다른 한 선수는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백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수비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지역으로 움직였는데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티아고와 키미이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오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려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티아고나 키미이가 중앙 수비수 사이로 내려와주거나 유연하게 수비라인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티아고와 키미이가 수비라인으로 번갈아가면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고레츠카와 밀러, 그나브리, 레반도프스키까지 공격 진영에 위치한 선수들도 중원으로 내려와주면서 굉장히 유동적인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드업을 시작할 때 코망이나 그나브리처럼 공격수들이 중원으로 내려와주는 건 플릭 감독 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한편 공격수들이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선수는 티아고입니다. 티아고는 수비라인으로 내려가거나 수비라인 앞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대가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 티아고가 유연하게 압박을 벗어난 이후에 전방으로 볼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볼을 받아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티아고의 기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탈압박 그리고 정확한 전진 패스는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상황에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부분은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알라바가 상황에 따라 중원으로 올라와서 볼을 전개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아고와 키미이가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 알라바가 순간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요. 경기를 봐도 티아고와 키미이가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알라바가 중원으로 올라와서 볼을 전개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알라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중앙 수비수인 질레와 리카 에르난데스 그리고 중앙 수비수로 뛸 수 있는 하비 마르티네스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 플릭 감독이 알라바의 빌드업 능력을 활용해서 알라바를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릭 감독의 유연한 경기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팀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에른 뮌헨의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의식하면서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시켜 놓으면 좌우 측면으로 퍼져있는 측면 수비수들을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플릭 감독의 축구는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활용해서 볼을 전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고 코바치 감독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방 빌드업에 성공해서 공격지역으로 볼이 올라왔을 때 공격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측면 공격인데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빌드업 전형을 만들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측면 수비수들이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에서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이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모여들면 왼쪽 측면에서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였는데요. 데이비스가 측면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보면 언제나 데이비스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나온 득점 장면인데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첼시 선수들이 데이비스의 움직임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데이비스가 측면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에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비스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비스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는 16경기 중에서 9경기에 출전했고 선발로 나온 경기는 단 3경기뿐이었는데 플릭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22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했고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경기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데이비스가 분데스리가 전체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인 만큼 플릭 감독이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비스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여기서 데이비스는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코만 혹은 그나브리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볼을 주고 뛰어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대가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경계하면서 데이비스를 집중마크하면 코망이나 그나브리가 측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반대편 측면의 파바르는 데이비스처럼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코망이나 그나브리가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는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주도적으로 측면 공격을 책임졌고 파바르는 간헐적으로 측면 공격수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나브리와 코망 두 선수 모두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두 선수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나브리가 코망보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싶을 때는 코망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켜서 코망과 데이비스가 좌우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데이비스와 코망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코망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망이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밀러가 오른쪽에 배치되고 중원에 고레츠카가 기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밀러 같은 경우는 코망이나 그나브리처럼 드리블 돌파에 능숙한 선수가 아니라서 밀러가 측면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파바르와 호흡을 맞추면서 측면 공격을 풀어나갈 때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고레츠카가 측면 공격 과정에 가담해주면 세 선수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측면 공격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러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파바르가 측면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고레츠카가 측면으로 움직여줄 때도 있고 파바르와 밀러가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낼 때 고레츠카가 중앙으로 침체에 들어가는 모습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돌파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있는 왼쪽 측면과 달리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들은 돌파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유연하게 측면 공격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는 뮬러입니다. 뮬러는 4-2-3-1 전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4-3-3 전형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데 어떤 자리에 출전하든 뮬러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반도프스키부터 그나브리나 코만, 그리고 데이비스와 파바르, 혹은 고레츠카까지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밀러가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특히 밀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원터치로 킬패스를 보내주는 공격 패턴은 플릭 감독 체제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밀러는 플릭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팀 내에서 위상이 가장 크게 변화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밀러는 코바치 체제에서 이루어진 16경기 중에서 15경기에 나왔는데 선발로 나온 경기는 8경기뿐이었고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도 경기 중에 대부분 교체되면서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가 단 2경기뿐이었는데요. 경기 시간을 따져봐도 경기당 평균 48분밖에 뛰지 못했고 경기 기록도 15경기에서 2골과 6개의 도움으로 기대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플릭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22경기에서 18경기를 선발로 뛰었고 출장 시간도 평균 73분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경기 기록 또한 22경기에서 8골과 13개의 도움으로 팀 내에서는 물론이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면서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밀러가 공격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밀러가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많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러가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볼을 소유한 이후에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돌파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선수라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밀러보다 개인기가 뛰어난 쿠티뉴가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고 코바치 체제에서는 밀러보다 쿠티뉴가 주전으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선수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활발하게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밀러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 움직이고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볼을 받은 이후에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밀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반면에 쿠티뉴는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플레이에 다소 단점이 있는 선수라서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반대로 밀러가 쿠티뉴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밀러의 활약도 플릭 감독의 유연한 공격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플릭 감독의 유연한 공격 작업을 완성시켜주는 선수는 레반도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코바치 감독 체제부터 플릭 감독 체제까지 이번 시즌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34경기에서 40골과 5개의 도움으로 74분당 한 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록은 레반도프스키의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거나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때 그나블이나 코만 혹은 밀러 같은 공격수들이 레반도프스키가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상대 수비가 레반도프스키를 따라 나오는데, 이때 그나브리가 상대 수비가 비어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그나브리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그나브리가 득점까지 기록하는데요. 레반도프스키의 폭넓은 움직임과 그나브리의 저돌적인 침투 능력 또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상황에서 재미있는 것은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측면 공간을 유연하게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비스나 파바르가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라서 수비 상황이 되면 빠르게 수비로 내려와 주는데요. 그러나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이 시작되면 왼쪽 측면은 알라바가 커버하고 오른쪽은 보아탱이 막아줄 때도 있지만, 보아탱이 전성기보다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키미이가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여줄 때도 있습니다. 왼쪽 풀백을 소화하는 알라바가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 풀백을 소화하던 키미이가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선수가 측면을 커버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데이비스가 수비로 복귀하지 못했을 때 알라바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거나, 파바레가 수비로 복귀하지 못했을 때 키미이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키미이가 이번 시즌 태클이나 인터셉트처럼 수비적인 플레이를 기록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붉은색일수록 좀 더 많은 플레이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키미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도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지만, 동시에 오른쪽 측면에서도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미이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키미이가 오른쪽 측면을 커버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처럼 수비 상황에서도 플릭 감독은 코바치 감독보다 훨씬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을 살펴봤습니다. 플릭 감독의 장점은 언제나 유연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 결과 승률이 81%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플릭 감독이 어떤 성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분데스리가가 일정을 다시 시작한 만큼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